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의 아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던 미국의 최정예 전차들이 겨우 수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 앞에서 초토화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전차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방어체계가 맞서도 소용이 없었을 정도로 무적을 자랑했던 만큼 미국 전차의 무력한 모습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지상전의 전술교리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지상군 체계를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즉 드론을 비롯한 무인공격기들이 전장에서 그 효용성을 입증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드론 방어에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의 무인기조차 격추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다른 군사강국들의 드론 공격은 당연히 막지 못할 것이란 자조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어차피 드론 한 방이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비아냥거리는 악의적인 여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방어체계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적성국들의 드론이 아군의 지상전력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든든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당국도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적성국의 드론 무기들로부터 아군의 지상화력을 지켜줄 무기들의 실사격 훈련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우월한 방어체계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K-30W 1000호가 훈련에 참가하여 그 위용을 과시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30W 1000호의 실사격 훈련성과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지상군이 완비한 세계 최고의 드론 방어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차는 지상전의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강력한 화력과 신속한 기동성, 든든한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전차는 현대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지상전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2호표 전차는 물론이고 세계 최강의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군사강국들까지 항상 우월한 성능의 전차를 개발하는데 열중해왔는데요. 그러나 기술의 변화와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전차와 지상군의 의미가 퇴색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군사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전장 환경의 변화를 주도한 것은 드론인데요. 저렴한 가격의 무인조종으로 전차를 사냥하는 드론이 늘어날수록 많은 사람이 전차와 자주포 등의 지상전력은 이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차 무용론이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드론이 군대를 위협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드론이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정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일본 자위대에 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항모도 정박하고 있는 중요한 군사시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겨우 드론을 이용해 정찰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드론이 각종 군사작전에서 위험요소로 급부상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지상전력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공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부터 전차 자체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드론의 위협이 증대되자 대한민국의 지상군이 갖추고 있는 방어체계가 안전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 시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상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K2호표 전차와 함께 K21 장갑차, K9 자주포, 비격박격포 등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상전력이 훨씬 더 저렴한 드론의 공격에 금세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존재감을 드러낸 대한민국 무기는 바로 K-30W 1000호입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를 기반으로 30mm 대공포를 탑재한 1000호는 기존의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K-30 비호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원은 방공지휘통제 경보체계 연동과 전자광학 추적장치를 통해 표적 획득부터 사격까지의 절차를 반자동화해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조준과 타격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육안으로 표적을 식별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에서도 전자광학 추적을 통해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천호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천호를 이용하여 표적 추적 훈련을 진행하며 천호의 우수한 표적 추적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여기에 C2A를 이용해서 국지방공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인 탐색 레이더는 탑재하지 않아도 무방한데요. 이 덕분에 비호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적항공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도 탐지되지 않는다는 전략적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호를 비롯한 일반적인 대공방어 무기들이 자체적인 레이더에 의존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우월한 성능을 지닌 방공지휘통제 경보체계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호는 최대 3km 떨어진 적의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어 아군의 전차 등을 노리고 자폭을 시도하는 드론을 격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추후 적성국 드론을 상대로 전파교란 공격이 가능한 제머가 탑재될 예정으로 군당국에선 앞으로 천호의 무인기 요격 능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호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차륜형 차체를 사용하여 기존의 발칸포와 비호 등이 갖추지 못한 기동성까지 갖췄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인접국가인 일본의 87식 자주대공포와 비교하면 도로에서의 속도는 15km, 야지에서의 속도는 25km나 더 빠른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천호입니다. 이는 전선각지에서 적의 무인기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빠른 기동성을 갖춰 여러 전장을 신속히 오갈 수 있는 천호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호는 실전을 가장한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천호는 수도군단에서 진행한 실사격 훈련에서 시속 300km의 속도로 빠르게 날아가는 표적기를 1.7km 떨어진 거리에서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공중도발 추세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제 상황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 상태로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훈련 환경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표적을 명중시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대공방어 체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표적인 드론으로 유명해진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조차도 순항속도 130km, 최고속도 220km인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천호가 격추하지 못할 드론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K-30W 천호는 주로 기동전투여단과 기계화 부대에 배치함으로써 아군의 주력 지상전력과 함께 기동할 수 있도록 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전차와 자주포 등 주요 지상전력이 적과 교전할 때 적성국의 드론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군당국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군에서는 천호에 탑재된 우월한 전자장비들을 비호 등 다른 체계에 이식해 한국군의 전반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30W 천호를 중심으로 한 자주대공포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성국의 드론 위협으로부터 아군의 지상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의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상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공무기로는 신공이 있습니다. 신공은 2인 1조로 운용이 가능한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기존에 한국이 수입하던 여러 보병 휴대용 미사일들의 장점을 조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조합된 장점들은 성능 측면에서 여러 국가의 무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기의 중량은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비교해서 6kg이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는 보병들이 전장에서 휴대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공만의 장점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강의 미국이 자랑하는 스팅어와 비교해서 최대 3km 가까이 더 긴 사거리도 주목할 점입니다. 사거리가 더 길다는 것은 적이 드론과 무인기가 아군을 위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아군의 생존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근접신관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근접신관이란 자기장, 전파,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미사일이나 포탄이 적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지 않아도 적을 감지해서 근처에서 파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스팅어는 탄두 중량이 한계로 인해 근접신관을 장착할 수가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신궁에는 근접신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신궁이 직접 적과 충돌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적이 드론과 무인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유효사거리 9km에 지대공 미사일 8발을 탑재하고 궤도형 차량을 이용하여 기동성까지 확보한 K-31 천마 등도 운용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적성국의 드론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거푸 들려왔습니다. 적성국의 무인기 공격을 막아낼 새로운 무기들도 연달아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형 발사대에 타격용 무인기 10대를 탑재할 수 있는 튜브를 설치할 예정이며 발사대와 함께 탐지 레이더가 같이 구성됩니다. A4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강화된 탐지 추적이 가능하며 이러한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적이 드론이나 무인기가 공격을 시도한다면 30km 거리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며 트레일러형 발사대에 장착된 10발의 타격 무인기가 즉시 발사되어 적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무기는 2025년에 실제 드론을 활용한 요격 시험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형 발사대를 사용함에 따라 일선의 기동부대들과 효과적으로 합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무인기를 직접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레이저 대공 무기의 경우에는 세계 최강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들까지 도입이 완료되면 기존의 대공 방어 무기들과 함께 적성국들의 드론 공격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2년간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장난감이라 여겨왔던 드론이 전장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바이락타르 TB2를 비롯한 각종 드론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발전하고 있는 드론에만 초점을 맞추며 지상 전력에 대해 과도한 무용론을 펼치기 바쁜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성국들의 드론 위협을 방어하고 아군의 지상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전차 무용론을 필두로 각종 부정적인 전망만으로 탁상공론을 벌이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보유한 대공 방어 체계들을 이용해 직접 훈련하고 새로운 무기를 연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나토를 주축으로 한 서방사회의 도움으로 예상외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루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지리멸렬한 싸움은 주변국들의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예고했던 대방격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럽과 나토가 러시아 저지라는 대의명분에 뭉쳤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장기화는 심각한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곳간이 비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던 폴란드마저 이제는 자국 수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반전시킬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M1 에이브람스 전차 31대를 지원하기로 했던 미국이 에이테큼스의 추가 지원까지 약속했는데요. 미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차에 최대 사거리 300km의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더해지면 우크라이나는 대방격에 필요한 효과적인 공격 수단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에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러한 때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이 야심차게 지원한 주력 전차 챌린저2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파괴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유럽 사회에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에서 단 한 대도 소실되지 않아 절대방어, 움직이는 요새 등의 이명이 생겼던 영국군의 주력 전차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격파되어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완파를 당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장비 수준을 볼 때 전차 대 전차의 싸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파괴 현장을 보면 현대판 중전차라고 불리던 챌린저2라고는 상상도 못할 참상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챌린저2가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자폭드론이나 포탄 또는 지뢰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차장을 포함한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챌린저2는 120mm L-55 강선포를 주포로 하며 RWS와 40mm 고속 유탄 발사기 및 7.62mm 기관총 등을 탑재합니다. 최대 출력은 1200HP이며 최대 550km의 항속거리를 가지는데요. 화력은 둘째치고 방어력만큼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전차가 화염에 휩싸인 채 발견되었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는 예견된 참사와 다름없습니다. 사실 챌린저2가 파괴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이라크전에서 적군에 의한 파손은 없었지만 아군의 오호사 등의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당시 아군 승무원 2명이 전사하고 해당 전차 역시 전손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6년에는 이라크 무장세력이 발사한 대전차 로켓 RPG-29의 이중탄두가 챌린저2의 전면하단을 관통하며 조종수가 발을 잃는 일도 있었는데요. 챌린저2의 조종수가 다리나 발을 잃은 사례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조종수가 하지에 부상을 입는 일이 유난히도 많은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하부방어력 때문입니다. 영국군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약점을 보완할 TES 개량이 진행되었는데요. 반응장갑이 없던 전차 전면하부와 측면에 증가장갑을 장착하는 것은 물론 이미 포탑 등에 장착된 증가장갑 위에는 ERA를 추가로 달아주었습니다. 또한 포탑 측 후면에도 각종 장갑이 장착됐고 필요에 따라 12.7mm 증기관총이나 40mm 자동 유탄 발사기로 교체할 수 있는 RWS가 달리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전차 중량은 기존 62톤에서 75톤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중전차급 중량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TS 개수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의 성과는 기대야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벌어진 사태만 보더라도 기존의 명성을 떠올리기는 힘든 모습인데요. 러시아의 대전차 지뢰와 란셋 드론 폭격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절대방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이쯤이면 화력도 부족하고 방어력마저 구멍투성이인 챌린저2의 특징은 내부에서 차를 끓여먹을 수 있는 T포트가 달렸다는 것뿐인데요. 더 큰 문제는 챌린저2뿐만 아니라 서방의 네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2의 경우 8월 말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전체 71대의 전차 중 10대 이상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것도 최소 수량으로 잡은 것인데요. 지난 6월 자포리자 전선에서는 이동행렬 중 받은 피격으로 다수의 전차가 파손되며 유럽을 대표하는 주력 전차의 명성에 금이 갔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처참한 전과를 계기로 레오파르트2에 대한 재평가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레오파르트 1,2를 앞에 700대에 가까운 물량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대IS 임무에 레오파르트 2A40를 대거 투입했지만 격파 및 유기된 것은 물론 IS에 노획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S를 상대로 한 시가전에서는 한 번에 10대 이상 손상되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방 전차를 대표한다는 챌린저2와 레오파르트2에 대한 과대평가 논란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사실 최강이라고 불리던 서방의 전차들이 제대로 된 힘도 써보지 못한 채 파손되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비슷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전차들이 서방 사회의 의지를 대변하며 전쟁에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좀처럼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전차들의 단점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능을 떠난 국가적 자존심의 영역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M1A2 에이브람스의 SEP 버전4 개발을 취소해버리고 차세대 M1E3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전에서 현세대 전차들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선 과도하게 많은 전자장비로 유지보수는 어려운 데다 부품 가격마저 비싸 전쟁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방어력을 위해 이런저런 장갑을 덧붙이다 보니 기동성은 저하되었고 병참부담은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보다 큰 일은 전차들이 위용을 과시해야 할 전장에서 정작 대전차 미사일이나 대규모 로켓포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차무용 논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두로 떠올랐을 정도이니 말 다했을 정도인데요.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중량이 늘어날수록 보급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미래전쟁에 대응할 보다 혁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유럽 전반에 걸친 낡은 교량이나 무른 땅을 건너기엔 M1 에이브람스가 너무 무겁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본 게 다름 아닌 폴란드입니다. 국토 전역의 습지와 호수가 많은 폴란드에는 가볍고 빠른 기동이 가능한 K2 흑표가 최적입니다. 태생부터 도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데다 중량도 55톤에 불과하니까요. 이에 현재 진행 중인 2차 구매 사업에서도 K2 선정이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레오파르트 2, M1 에이브람스 등이 함께 경쟁 중이긴 하지만 지난 1차 사업으로 K2를 경험해본 만큼 미국이나 독일산 전차를 선택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강이라던 이들 전차들의 허명을 바로 옆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전차가 운용될 기후환경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동유럽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온난한 기후인 루마니아 흑해연안과 달리 크르파티아 산맥이 걸쳐져 있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등의 내륙지방은 굉장히 혹독한 겨울과 많은 눈으로 유명합니다. 즉, 레오파르트2나 M1 에이브람스에 비해 K2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이미 노르웨이의 눈밭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신규 전차 도입 사업에서 K2는 경쟁 차종보다 우월한 성능을 증명했는데요. 특히 사격 시험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눈밭에서 진행된 가속력 테스트에서도 경쟁 차종을 압도했습니다. 비록 노르웨이와 독일 간의 정치적 이유로 사업 결과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노르웨이 테스트 과정에서 보여준 K2의 성능은 전 유럽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도 그럴 게 K2 흑표는 국내에서도 영하 32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환경에서 저온시험 및 사격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런 노력 덕에 탄통과 포탄이 얼어붙을 만큼의 극한 온도에서도 원활한 성능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견고함이 동유럽권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유럽의 대부분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습지 또한 많습니다. 그에 반해 도로 상황은 열악한 편에 속합니다. 즉, 적게 잡아도 수십 톤에 달하는 전차가 기동하기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환경적 여건을 상정해 개발된 K2가 보다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현재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수년 내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구형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과거 사회주의 진영에 소속되어 동유럽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특히 체코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으로 K2 흑표가 미국, 독일산 전차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다소 우세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그 이유를 보면 지난 노르웨이 사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독일과 체코 양국이 국경을 마주한 데다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끝내 밀려나야 했던 노르웨이에서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서구권 전차들의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한국에 둘도 없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열악하고 거친 환경 속에서 무기의 실전성을 올린 K방산이 이번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